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을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아래 메일 주소 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사연 후기가 굉장히 길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읽어드리기에는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부 축약을 해서 네. 어떤 상황이신지 그리고 어떤 느낌 받으신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걱정 같이 해주셨을 텐데 사연 후기 읽어드릴게요. 방송에서 공권력의 도움으로 분리 조치를 하라고 하셨는데 경찰 노인학대 전화 주민센터 아무도 도움을 준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자기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미치는 심정으로 격분해서 경찰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그런 식이었습니다. 온갖 살림을 다 때려부수고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냉장고를 찍었는데도 경찰은 그런 식이었죠. 내 나이 불혹을 한참 넘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무조건적인 피해자, 그래서 불쌍했고 무조건 내가 잘해야 할 대상이 모친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늘 죄책감이 컸고 모친에게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도 손을 뗀 상태입니다. 국가는, 아니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폭력이 일주일 연속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수고 던지고 휘발유를 들이붓겠다고 설치기도 했고 모친은 일하러 나가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에는 그 공포가 더했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늘 미안하다는 모친도 가끔은 우리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싸워서 그랬냐는 둥,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냐는 둥, 아무도 그로부터 우리가 받았을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켜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젠 손을 놓으라고. 혼자 무엇을 더 이상 어찌하겠냐고. 할 만큼 다 했다고. 이젠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지자고. 너무 안간힘을 쓰지는 말라고. 저희 가족은 한국사의 언저리와 함께했습니다. 선대들의 독립운동이 저희 가족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80년 5.18 부친은 평생 처음 일기를 썼습니다. 양심과 공포의 현실 속에서 글을 좀 아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답니다. 소심한 시민이 그렇게 현대사회의 한 귀퉁이에 점을 남겼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또한 지극히 사회적인 일이 저의 가족사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지금 많이 지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의 어린 시절엔 어른들이 없었습니다. 밥을 주는, 학교를 보내주는 모친이 있었지만 불안과 공포를 막아주는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집니다. 모든 게 후퇴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더욱 답답하고 가슴이 저립니다.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식의 시각으로 법을, 행정을 다루고 있는 현실에 또 한 번 무너집니다. 네. 안타깝죠. 네. 많은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진짜 할 만큼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저희 조언도 해본 상태였고 지금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죄책감 같은 게 생기실 거 아니에요. 네. 화도 생기고요. 막 그 글 중에 이제 그 아버님의 이제 병환을 이제 진료를 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좀 있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아버님이 병원을 안 가시니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뭐 이런 가정폭력 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가족 내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직접은 안 되고 누군가의 공권력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로 연락해서 하고 해서 연락을 했지만 거기서도 사실 손 쓰는 게 없다거나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건 알지만 이제 그분들도 그 이상을 자기 어떤 거를 막 헌신해서 하기는 또 어려운 조건들이 또 있어요. 매뉴얼도 엄청 복잡하죠. 네, 또 있긴 있어요. 그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막막하시고 화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뭐가 있어요? 우선 중간에 나온 말 중에서 너무 지쳤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지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일단은 에너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탈진한 상태고 지친 상태라면 당장 손을 쓴다 그래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과정이 자기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를 돌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당장은 그래서 원기를 좀 뭐 회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권력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좌절됐지만 더 알아봐야겠죠. 대신 이 지친 상태에서 알아보면 힘들어요. 네, 본인이 너무 힘들고 화가도 많이 나고 네.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좀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요 저는 진짜 편법도 쓸 수가 있다. 아버지 안 계신 틈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요양소에 아버지 몰래 한다든가 하는 방법까지도 가족들과 상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본인이 힘이 좀 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남편분도 그걸 지켜보면서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본인이 먼저 안정감을 찾고 힘을 되찾는 데 집중하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네. 당장 손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네. 네. 그거는 현실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이라는 게 이분에게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사와 이제 역사가 이렇게 얽혀 있고 근데 자기의 아빠가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나라는 왠지 나몰라라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으면 사실 이 화 때문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우선은 엄마도 엄마지만 본인이 좀 힘 나는 일들을 조금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어렵겠어요. 네, 저희가 뭐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정에서 또 힘든 일 그런 것들 좀 생기면은 또 메일 보내주시면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말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투쟁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사연 소개 전에 고민을 갖고 오셨다면서요. 제 최근 고민. 네. 네, 고민 좀 상담을 하겠습니다. 아는 친구 중에 썸을 타게 된 두 남녀가 있어요. 아직 사귀진 않아. 사귀진 않는데 한 친구 여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집회도 막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 썸 타는 남자애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재명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이재명을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왜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다가 뭐 말하기 싫다니까 또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 얘기를 좀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 세태가. 근데 정치 얘기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 그 대화는 불편하다. 난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없다. 근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너무 서로 호감이고 매력이 있고 막 보면 볼수록 좋아지고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귀어도 되는 관계인가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아, 전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파 안 된다파 좋은 네.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 사귀고 다른 사랑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자기의 정치적인 뭐 이런 발달 정도는 각 개인마다 되게 다를 텐데 이 여자친구의 좋은 모습으로 이 남자친구가 되게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되게 하나하나 그냥 다 끊어버리면 사실 이 남자친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의 통로는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되게 핑크피치겠다 이렇게 말은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애초에 사귀지 않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서 뭐 때가 되면은 이런 고민도 없이 헤어질 날이 오겠죠. 이건 진짜 아니었다. 굉장히 지금 아주 설레는 저기 방향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반대. 저는 뭐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안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 괜찮다.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 가능성이에요. 현재 상태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현재 완성된 인간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남자분이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얘기하기 싫다. 공개를 안 해요. 이거는 자신감이 없든가 아니면 자기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든가 등등 여러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행동. 그다음에 정치를 회피하죠. 정치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네. 이것도 역시 껄끄럽거나 복잡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스타일인데요. 아, 회피 유형이구나.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문제는. 나머지가 다 좋다 그래도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곧 퇴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불가능해요. 성장하든가 퇴보하든가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말고 나머지는 다 성장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별로인 부분 제외하니까 좋은 점이 없구나.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썸탈 때라면서요. 썸탈 때. 네, 안 좋은 걸 다 배제하고선 서로 건드리지 않고 자극하지 않고 있으면 다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씩 쌓아 올라갈 때 사랑도 싹 트는 것이지 그걸 배제하고 나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충돌한다 사사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충돌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당연히 인간 사이에서 충돌하니까. 문제는 공개하지 않고 자기를 열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 곤란하죠. 그래서 초기부터 그런 성향을 지적하고 회피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게 성공했다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 대화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물어봐야 되겠죠. 왜 말하기 싫냐? 정치 얘기를 왜 하기 싫어하는 거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껄끄러울까 봐. 뭐 왜 껄끄럽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런 게 되게 추궁받는 것 같아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거는 연애하지 말고 그냥 보통 사람 사이에서도 회사 동료에서도 해야 될 얘기예요. 맞아, 맞아. 이건 사귈 사람인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대화가 안 되면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잘 돼야 연애가 잘 되는 거지. 인간관계랑 아예 다른 게 연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야 너는 뭐 이거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정치 얘기하지 마. 너하고 나는 맨날 그. 영화본 얘기만 해야 돼. 그럼 그놈하고 사귀겠어요? 안 사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연애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연애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회피 성향,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성향,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직면을 시켜줘야 되고 그 친구가 거기서 변화의 조짐을 보여야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잘 되는 것이지 이게 너무 완고하다 혹은 이게 건드리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피했다 그랬을 때는 저는 나중에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전 제가 아는 선배님이 두 분 다 이제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얘기하면 100% 싸워요. 너무 달라요. 근데 정치에 관심 있는 건 맞아요. 각자로. 결혼을 하셨거든요. 이혼 안 하시고 잘 사시긴 해요. 근데 어떻게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그러니까 둘이 정치 얘기는 안 한대 아예. 그리고 각자 활동은 한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기진 않지만 다른 것도 행복할지는 사실 좀 미지수인 거죠.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잘 지내요 또. 아이 이분들도 잘 지내는데. 겉으로 보기에. 이 친구들이 이 저기 남자애가 다 이제 관계는 굉장히 진척이 됐어요. 썸을 계속 타는 거예요. 사귀는 거의 사이예요. 근데 사귀질 않는 거예요. 뭐야 그거는. 그래서 왜 사귀지 않냐. 꼭 사귀어야 되는 거냐. 회피형이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황들이 다 회피형이네. 이거 나중에 진짜 터지겠네요. 그렇죠. 스타일이 그렇구만 뭐. 근데 다행히도 이제 여자분이 회피형이 아니고 그런 거 좀 잘 직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 친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은 제 어느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계속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의 감정 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저의 인격과 개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네가 가족들 없이 뭘 어떻게 해?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라는 식으로 무시했고 제 편도 안 들어주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동안 심리 상담도 정말 많이 받았고 이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 반응이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착하고 똑똑하니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해줘
라고 반응하니까 그럴 때면 더 힘들고 현타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듯 윤석열 퇴진 집회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페미니즘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며 애정 결핍과 잘못된 주변인들의 반응을 타개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도피처도 있고 제가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저를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뭐 퇴진 집회를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쉬는 곳이 많고 집에 있다 보니 가족들이랑 마찰이 잦아서 너무 불행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오래 있으면 왜 이렇게 집에 오래 있냐? 밥은 안 먹냐?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외출하면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집에 있는 것도 싫고 가족들도 싫은 거냐? 빨리 먹고 씻고 자야지 라며 힘들게 합니다. 일단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좋다가도 싫어.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대화하지 않으니 제가 나쁘대요. 정말 이상해요. 이 정도면 대화하고 나발이고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임이 명확한데도 제가 뭐가 나빠요? 학생으로서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사건 사고 없었고 위에서 막 꼬치꼬치 깨물어도 욕 하나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단 한 번도 그걸 온전히 존중하거나 받아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 얘기하면 네가 친구가 있었어? 라고 되묻는다거나 제가 사회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 정치에 부조리한 면이 있으면 나서야 한다는 말만 해도 너 데모해? 그런 걸 왜 해? 라는 반응으로 사람 무한조 쓰면서 도대체 대화가 왜 하고 싶은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본인들 감정노동, 쓰레기통 정도로만 여기는 건데 그걸 안 해주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싫어도 가족들한테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냥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일 뿐인데 그냥 운 좋게 호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저를 되게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요. 어떨 때는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길로 기분이 나빠서 그냥 토라져서 다른 길로 갔더니 그거 가지고 야 이 XX 야 빨리 안 와 라고 윽박 지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답답하니까 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환기하는 건 싫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1시간 정도 밥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감기에 걸려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비염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탁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안 좋긴 했나 봐요. 이제 한 2주 후에 여행을 가자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제가 시간이 빈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멋대로 판단하고 그냥 답정너식으로 2주 뒤에 시간 비워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도 아닌데 점점 기분이 나빠지네요. 애초에 가고 싶다면 저한테 이 시간에 무슨 일정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하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별 일정이 없긴 한데 쉬하러 나가는 것만 해도 일주일 전에 일정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가던 것도 가기 싫어지고 그래요. 제가 상황만 설명해서 그렇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왜 저랑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본인들의 의사만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가족들이 저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본인들의 주장들을 들어주길 바랄까요? 저는 이런 가족들의 심리가 궁금해요. 저를 사랑한다는 착각하에 하는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심심하니까 어디 들러리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떤 것에 더 가까운 것인지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떤 생각으로 저를 못 살게 구는 건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사연 보냈습니다. 현재 학생이라서 독립을 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사연 보내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 중심으로 얘기를 좀 많이 써주셨네요. 근데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부터 계속 가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화도 많이 나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약간 저는 막 어떤 느낌이냐면 칼이 막 박혀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막 날카로운 그런 정도의 그런 분노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성민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나요? 네. 칼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일단 무디게 좀. 네. 얘기 되게 많기는 한데 저는 핵심적 사건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연으로는. 그래서 진짜로 화난 부분 어딘가 그런 게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어떤 핵심적인 화가 여러 가지를 지금 다 뻗쳐가지고 뭐 하나 해도 이쁘게 안 보이고 뭐 하나 해도 다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다 것처럼 싫다. 보입니다. 어 맞아요. 네. 뭐 이제 만약에 여행을 가자고 했으면 사실 미웠으면 여행은 가자고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보일 정도인 거죠. 이 사연자분이. 그래서 여행을 가자고 했고 2주 뒤에 시간 비워라 이렇게 했으면 아 엄마 나 그때 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왜 되게 다 무시하고 왜 나한테 미리 안 물어봤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뭔가 강요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파괴시켜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진짜 화났던 어떤 일들 아마 쌓여온 어떤 게 있었던 거겠죠. 아마 더 어렸을 때. 그런 핵심적인 사건이 좀 궁금해지고요. 아,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핵심, 그 질문은 결국엔 뭐였냐면, 이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들러리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들러리를 하려면,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러리를 하고, 투자도 하고, 그쵸. 데리고도 다니고 이럴 텐데, 이분이 그냥 그 감정 쓰레기통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주는 상태는 또 아니신 것 같아서, 들러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습 자체는. 그래서 부모님이 어쨌든 방법은 잘못됐지만, 이분은 난 널 무시할 거야. 넌 나 들러리야.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거는 확실히 아닐 거는 같다. 우선 그 답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뭐랄까 그 부모님하고 친구들한테까지도 그랬거든요. 그럼 네네. 부모님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과한 걸 요구하거나 이랬을 수 있는데 친구들은 사실 좀 남남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시기가 뭐 청소년기라고 하더라도 왜 이분은 그때 내가 이 방법을 이걸 깨쳐나갈 방법을 부모님과 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죠. 사랑을 받으려고 되게 애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사연자분께서 되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여기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받기 위해서 되게 애썼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되게 최선을 다한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아무 변한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속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때의 나를 보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오히려 반동으로 더 이제 일이 크게 느껴지고 진짜로 되게 열받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뭐 상담사나 아니면 좋은 주변 사람하고 얘기를 통해서 아 그때 나에게 좀 공감하는 작업을 저는 처음에 좀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너는 이렇게 해야지 좋은 딸이야.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에서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을 계속 거는 부모 에게 이제 홀리게 되면서 나도 아 이렇게 하면은 이쁨 받을까? 저렇게 하면 이쁨 받을까? 이렇게 좀 청소년기를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그 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도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은 부모야. 2주 전에 나를 이걸 먼저 물어봐야지만 이 여행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그 마음도 이해돼요. 왜냐면 화나 있으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거죠. 이 방법을 지금 잘못 찾고 그렇죠. 있는 거죠. 해결할 안타깝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것만 조금 잘해도 나 화 안 날 건데. 맞아요. 이거를 안 해서 지금 내가 화가 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핵심보다 이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이 꼭 이렇게 해설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실마리가 안 풀리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날카로웠는데 썩 그 날카로운 무디게 만들진 못했어요. 더 날카롭게 해주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김태현 선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신 선생님 의견과 유사한데 이분이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사랑받기에 자기가 모든 걸 다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완전 치워버린 것 같은데요. 그냥 기억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원인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사연으로 한번 다시 보내주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처음 첫 단락을 굉장히 그쵸, 구체적으로 그렇죠.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또 왜 어느 순간부터 포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단순한 일은 아니거든요. 포기했다는 거는 그리고 포기한 다음부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사연을 다시 보내주시든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해서 답을 찾으시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가족들이 그 네가 가족들 없이 뭘 어떻게 해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무시한다 그랬는데 뭐 이 말만으로 보면 인정을 하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고 비난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인정을 안 하는 마음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나온 말인지 그냥 어투가 이렇게 좀 냉소적인 어투를 쓰는 가족인지 부모님들이 그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을 틱틱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에이, 네 주제에 뭐 친구 있어 너? 놀 뭐 여행 간다고 너 친구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기분 굉장히 나쁠 수도 있지만 또 그거를 그냥 장난삼아 툭툭 던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과하진 않았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 있다 보니 가족들이랑 마찰이 잦아서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마찰의 내용이 집에 오래 있으면 왜 이렇게 집에 오래 있냐 밥은 안 먹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마찰은 아니거든요. 이런 걸 마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뭐 나쁜 일도록 그랬는지 걱정이 됐는데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마찰은 아니고 그냥 귀찮게 하는 거죠. 나 불편한 점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싸워서 뭐 갈등이 일어났거나 뭐 서로 고성이 오갔거나 하면 마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한 것 자체를 마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외출했을 때도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집에 있는 것도 싫고 가족들도 싫은 거냐 빨리 먹고 씻고 자야지 여기서 먹고라는 말을 했던 게 중요해요. 빨리 그냥 먹지 말고 자가 아니라 먹고 자라 이런 먹지도 마라 이런 게 아니라서 이 늦은 시간에 뭘 먹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빨리 먹어라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이 말하는 게 그 뭐 아주 썩 바람직하다고 말씀할 드릴 수는 없겠으나 또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비난만 하려고 하고 하는 듯한 느낌도 잘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마찰로 표현하신 것은 조금 과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족들도 관심이 있는 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가족들 입장에서 뭐 대화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진짜로.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정도면 대화하고 나발이고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임이 명백하다. 이거는 성급하고 좀 과한 결론이죠. 대화를 아마 거부하는 쪽으로 지금 가족들한테 반응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정도로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직 이런 내용들을 봤을 네. 때는. 오히려 대화하는 내용과 방식을 바꿔야 되는 단계예요. 본인이 이 방식에 마음에 안 들면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자기한테 하는 게 별로 자기한테 좋지 않으면 그걸 바꾸도록 자기가 대응하는 방식을 바꿔서 네.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될 시점이지 거리도 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급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 꼭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걸 알아챘을 때 내가 좀 먼저 바꿔보는 방식도 그렇죠. 괜찮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주동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맞아요. 가족들이 갑자기 네. 착해지겠어요? 그렇죠. 말 안 해주면 가족들은 알지는 못할 네. 것 같은데요. 아예 싹수가 없는 가족이면 집 나와서 혼자 살면 되는데 네, 네. 그런 정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은 빨리 거리 두고 정리하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방식이나 서로 관계의 방식을 바꿀 시점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본인들 감정노동이나 뭐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것은
좀 화가 나 있어서 그렇지 모르지만 상당히 과격한 결론이에요. 그런 정도로 대한 모습은 이 보내주신 사연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사연 속에서. 감정노동이라는 표현이 되게 뭐랄까 네.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네. 감정노동은. 이 본인이 네. 이걸 맞추려고 너무 애를 쓰고 막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 애를 쓰는 게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애쓰는 것 같아. 지금 선을 넘지 않으려고 이 상황에서 화를 않으려고. 내지 않는다. 이거를 되게 감정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좀 과하게 지금 네네네. 뭐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다툼 있었다는 것도 표현하셨잖아요. 네. 다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삐져가지고 다른 길로 갔다. 그랬더니 야이와 이렇게 욕을 좀 했겠죠. 이렇게 윽박질렀다. 이건 다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현이 항상 이분 다툼이나 마찰이라고 하는데 그냥 토라지거나 말하지 않거나 예, 부모님이 뭐 좀 센 얘기를 했거나 할 때 이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마찰은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싸웠을 때 다툼이 있을 때도 역시 거기서 뭐 같이 소리 지르고 싸웠을 때 이런 게 마찰이나 다툼이지 요거는 그냥 부모님의 적절치 못한 반응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갈등, 다툼 이런 식으로 네. 좀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이제 요 장면이 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집이 너무 답답하니까 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은 뭐 환기한 거 싫다. 그래서 안에서 한 시간 동안 밥 먹었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대응 방식을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비염도 심하고 탁해서 밥을 이 상태에서 먹기 너무 힘들다. 창문 좀 열게. 그러면서 가서 먼저 연다든가. 10분 만에 먹던가. 네. 네. 뭐 하든 그런 방식으로 네. 행동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 지금 참고 그냥 먹었잖아요. 그래 저는 그 가서 창문을 만약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 분이 아 부모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나는 너무 답답해서 못 먹겠다 여기서 그래서 막 가서 열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막 소리지 그럴 것 같지 않아. 이 흐름상. 그런 정도로 폭발해서 화가 나서 싸우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설령 야, 추워 이렇게 하더라도 아, 좀 춥고 말어 이렇게 넘기면 그래, 되는데. 그렇죠. 아유 추워도 뭐 내가 비염 걸린 거면 낫지. 그러면서 나는 안 되겠다니까. 그럼 따로 먹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꾸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감기 걸렸잖아요. 화나죠. 그렇죠. 이 인간들 때문에 또 내가 그렇죠. 피해를 오케이. 입었다. 대응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는 이런 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참고 밥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2주 후 여행 문제도 그런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완전히 버렸으면 데리고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빈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정했죠, 나름의 그러면. 고려했어요. 나름, 네, 그게 좀 그리고 아직까지 별 일정이 못했죠. 없어. 아직까지 별 일정도 없어. 솔직히 시간이 없어. 근데 왜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했냐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것도 역시 먼저 이렇게 판단해서 화를 낼 게 아니고 그러면 저한테 먼저 언제가 비냐고 물어보셨으면 좋았잖아.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부모님이 뭐 미안하다. 뭐 내지는 그때가 비어있는 거로 이렇게 우리는 추리를 한 거다. 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과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물어보게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반응 서로 관계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참고 따라가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네. 마음이 쭉 해서 기분 나쁘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반응 방식이 그렇게 썩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그 이유가 이미 거리를 두고 정리해야 될 사람들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참아주는 정도. 화가 나지만 자기 분노를 참고 있는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화는 계속 나는 네네. 그런 악순환, 뭐 네. 나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질 검사 같은 걸 하면은 좀 사회적 민감성 같은 게 되게 높게 나오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들의 감정적 선을 이제 많이 이제 느끼고 좀 생각하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화내지 않고 혼자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이거를 갈등이라고 느끼냐면 겉으로는 느껴나지 않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의 마음속은 사실
대판 싸운 것처럼 막 엄청 이걸 다 막 시뮬레이션 해보고 막 이 마음을 해보고 뭐 엄마한테 뭐 속으로 막 얘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되게 갈등 상황처럼 느끼게끔 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를 꺼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직 그 기술이 부족할 수는 있다. 왜냐면 어렸을 때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내가 내 거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생활을 좀 하게 되니까 이게 기술이 아직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았을 때 뭐랄까 그 기술을 연습하는 상담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을 더 잘 얘기할 수 있어? 어떤 걸 더 얘기하면 상대가 더 이해가 잘 될까?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좀 작정하고 아 그래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 말을 꺼내 하는 게 낫지 하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좋겠거든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부모님들은 왜 저랑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하느냐라는 건데요. 좋아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끌고 가서 뭐 종으로 부리려고 하거나 장식품으로 뭐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하기엔 좀 너무 이상하죠. 과하죠. 자꾸 이 질문이 진짜 짠하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거고. 뭐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의사만을 주장하고 강요한다 뭐 이러면서 왜 본인들의 주장을 들어주길 바랄까요? 라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주장을 들어주길 바라죠. 당연히 부모님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장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당신들의 주장만 할 게 아니고 제 주장도 들어주셔야죠 라고 할 문제지 그래서 이 인간들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괴롭히는 악마들이라고 하나 못된 인간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앞에 문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청소년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졸업을 한 걸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졸업 못한 거예요. 졸업 못하고 그냥 포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얽혀있는 거.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한 거지. 그러면 그 뒷면에 뭐가 있냐. 더더욱 간절히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을 안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받고 싶은데. 네. 포기한 것 같지만 포기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린 시절을 다루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앞에 방송 보시면 좋은데 전방송 좋네요. 사랑하기를 하는 쪽에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화가 자꾸 더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들의 모습 행동 이것을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자, 안 좋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가능하면 그런 것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또는 부모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저를 사랑한다는 착각하여 하는 잘못된 행동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좋아하지 않는데 들러리로 사용하려고 한다. 저는 1번이라고 거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하시고 가짜 사랑 권한 사회를 좀 읽어보시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그 사랑하의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교정하고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걸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들은 왜 저랑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 사연자분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인을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인에 걸려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다라는 사인보다는 왜 내 일정을 안 체크했냐 여기에 걸려 계신 건데 조금 더 이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여기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막 꼬치꼬치 물으니까 저도 집에 그 한참 학생운동할 때 이제 밖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한 오랜만에 집에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야 웬일이야 집에 있어? 너 언제 나와? 집 안 잊어버렸니? 찾아 왔다. 야 네가 웬일로 집에 있어? 언제 나갈 건데? 막 이런 내보내려고 하는 그 느낌.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약간 상처였던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오랜만에 왔는데 뭐 밥은 먹었냐 이렇게 챙겨줬어야 되는 말이 더 위로가 됐겠죠. 그런 걸 원하는 마음. 어 근데 왜 왔어? 아 그럼 난 나가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더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속상하게 느껴질 거는 무슨 말인지 너무 네.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막 꼬치꼬치 캐보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좋다가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주니까 좋은데 물어보는 방식이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대답은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또 대답은 또 해주고 싶고.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분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확인받는 게 지금 두려워가지고 여기서 한번 확인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은 굳이 가족들은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들은 왜 저랑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막 거리 두는 것처럼 마음에 사실은 너무 기대하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은 뭔가 너무 초라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 척 나는 옛날에 끊었어. 난 이제 괜찮은데 아 가족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이게 조목조목 문장마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서러움보다는 오히려 애정이 더 많이 느껴지는 느낌인데요. 네, 저는 그런 느낌 좀 더 받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일들 말들이 쫙 써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거의 없어요. 말한 게 본인이 말한 본인은 또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대응을 아예 안 했거나 자꾸 밥 먹었다고 네. 한 시간 동안 앞에 보니까 한 번도 자기를 존중하거나 이해해 준 적이 없었다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태인가 봐.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말을 시키는 거겠죠 뭐. 진짜 싫으면은 말 안 하거든요 거의 다. 네 거의 그냥 방으로 왜? 넣어주잖아요 밥. 아, 밥이라도 넣어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족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는 가족들이랑 왜 대화를 이렇게 안 하냐 막 이런 서운하다는 얘기도 좀 표현을 하는 건데 본인 생각이 너무 짜증나고 네가 언제부터 엄마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질문이라도 한 적이 있냐 말만 뱉으면 짜증나게 했지 이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그걸 바꿔야 돼요. 듣게끔. 전달이 되게끔. 그렇죠. 네네. 그걸 그냥 화낼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 돼. 그렇죠. 이 방법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대한 어떤 사과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목매고 있다가는 지금이 너무 이렇게 망가져버리니까 조금 더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딱 분석하거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지되거나 그러진 않죠? 잘 해결이 안 된 거죠. 심리 상담을 받긴 했지만. 그럼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게 궁금한데. 그 심리 상담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상한 심리 상담가도 많아요. 네. 신성미 선생 같은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 상담이 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감받고 지지받고 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결국엔 자기 문제를 봐야 되는 기간이 꼭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뼈를 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이 앞부분만 10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안 가. 나를 이해 못해. 그러면서 이제 10번씩 100번은 받았지만 진짜 건드려야 될 때는 못 건드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막 근데 그건 이해돼요. 그걸 다시 본다는 게 되게 어렵고 한 발 나아가는 게 되게 힘들겠는데 만약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를 가셔야 됩니다. 그 한 발을 내디뎌야 그 다음으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아 재랑은 하기 싫어. 저 선생님 뭐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하셨던. 저는 그런 사람한테 가라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럼 이거 가서 말하라고. 그러면 그때 삶이 이제 바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보니까 이제 집회도 나오시고 주변 좋은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 보니까 이게 더 상처가 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가족인데 뭐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표현이 서툰 것 같아. 네가 이해해줘. 이런 표현을 많이 했던 건데 이게 저는 처음에 그냥 분석 없이 사연 읽었을 때는 친구들 좀 공감 좀 해주지. 얘가 뭔가 더 너무 노력하라고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혹시 그렇게 얘기한 건 별로 좋지는 않죠.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별로죠. 별로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내만 몰라줘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앞부분 있죠. 정말 죽을 힘을 다했다는 그 모습 그걸 몰라서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기까지밖에 얘기 못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 더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부분 꼭 보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집회를 매주 나오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 아마 방송을 매주 찾아오실 것 같은데 반드시 여기 앞에 중학교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네.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었던 그거랑 포기하게 된 계기 이 과정을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네.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이가 어려 보여요. 그러게요. 20대 초반. 이때 이게 참 중요한 계기가 되죠. 저는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누구는 비참하다고 느낄 만한 장면에 진짜 인간의 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나를 좀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 있는 것 같기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는 사람. 그래서 훨씬 더 깊이 빠르게 들어가고 또 회복도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사연 꼭 다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